와, 님들아, 드디어 킹피스가 업데이트할 것 같아요. 보세요. 아, 곧 최초 공개가 시작됩니다.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어떤 영상이 나올까? 6시 30분 최초 공개. 1분 남았습니다, 1분.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번역 안 돼, 번역 이거? 번역이 안 되네요. 한국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어 하나도 없어. 외국인들도 많이 하나 보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빌피와는 다르게 대기 중인 사람이 별로 없는 모습. 빌피는 대기 인원이 진짜 많았거든. 한 10만 명 됐었는데, 아,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자, 시작했고요. 업데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 또, 아니, 겨우겨우 기다렸더니만 또 1분을 기다려야 돼? 아하, 오케이. 기다려줄 수 있지. 한번 1분 넘겨봐. 아, 이거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이킹 레거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다들 W를 치고 있네요. 저도 한번 쳐볼까요, W? 아, W 치고 싶은데 그냥 안 치겠습니다. 이 W가 엄청나다는 뜻 같은데. 3, 2, 1, 시작해라. 야, 킹 레거시. 일단, 오, 방금 다이아 열매 아니야? 오, 뭐야? 잠시 일단 쭉 볼게요. 일단은 성검에다가 흡혈주먹? 흡혈주먹 맞지, 저거? 흡혈주먹에다가, 야, 뭐야? 어둠각성? 아, 어둠각성 있잖아. 오, 야, 뭐야? 엄청난 것들 많이 나왔는데, 잠시만요. 야,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요르 3차각성도 나오는 건가? 아, 보셨어요, 방금? 이건 뭔지 모르겠고, 쿠릉쿠릉도 리메이크 되는 거. 쿠릉쿠릉 맞냐, 저거 방금? 쿠릉 검 같은데, 방금 거는 저거? 이거. 쿠릉쿠릉 검 같은데요, 저거는? 오, 저 뭐야, 불렁쇠? 불렁쇠 뭐였죠, 방금? 설마 이 끝은 아니겠지? 뉴 소드에다가, 야, 이 소드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건가? 많은 검들이 있죠, 이렇게. 이거는 키오류, 요루. 야, 밑에 뭐가 많다. 아이템 차 보이세요? 여기 밑에 뭐가 많네요. 야, 뭔 검이야. 야, 엑스박스도 리메이크 된다, 엑스박스. 엑스박스 리메이크에다가. 야, 뭐가 많이 바뀐다, 진짜. 이번에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다, 이거는. 자, 이번 킹피스는 정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야, 끝이야, 근데 이게? 뭐가 없는데? 잠시만. 어? 이게 끝인가요?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짧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번개가 뭘까? 번개가 아마 검 같죠? 번개 검 같은데, 번개 검 vs 굴렁쇠 검? 야, 이거 뭔 검이야? 살짝, 아, 이거 그거다! 아, 이거 비센토다, 비센토. 이건 제가 봤을 때, 비센토 리메이크 같습니다. 보셨죠, 방금? 이 비센토 리메이크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검 생긴 것만 봐도 지금, 비센토 검을 들고 있죠? 보시면 비센토 검에다가, 와, 진짜 예쁘게 바뀐다, 비센토. 와, 벽이 깨지는 디테일까지. 그리고 이 검은 카이도우 방망이 같죠? 카이도우 방망이 맞나, 이거? 카이도우 방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 검이야? 이거는 흡혈 검인가? 이게 노이어서 그런가, 님들아? 노이어서 느낌 나는데, 이거? 오, 뭔 검이야, 이거? 아, 잘 모르겠다, 이거. 이거 그거네. 골드 스피어. 자, 일단은 이 친구의 능력은 골드 스피어로 판명이 났고요. 이건 뭘까? 이거는 빅망검이네, 빅망검. 자, 일단 이게 샹크스 검 같고요. 추측입니다, 추측. 야, 이건 뭔 검일까? 살짝 어둠 느낌이 나면서. 이게 빅망검. 이거 불꽃이 빅망검 같습니다. 이 불꽃이 빅망검이고 어둠은 잘 모르겠다. 이건 뭔 검일까? 이게 고대 삼돌 아닐까? 아, 이거 에이스 단검이다, 에이스 단검, 님들아. 딱 봐도 이거 에이스 단검이죠. 에이스 단검은 저렇게 화염의 불길을 내뿜으면서 공격하는 스킬 같고. 야, 이건 요루 아닐까, 요루, 님들아? 요루도 맞긴 해, 요루도. 야, 이거 에이스 단검. 이건 뭘까? 저 지금 위에 번개 떨어지는 거, 저건 뭘까요, 님들아? 저게 뭔지 궁금하네. 검 리메이크밖에 안 하는 게 같은데, 근데, 님들아? 뭔가 새로 나오는 건 없고, 그냥 검 리메이크만 주구장창 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뭔가 거창해가지고, 아, 대규모 업데이트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검만 리메이크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 검만 리메이크 돼도. 뭐 해주는 게 어디야? 야, 깔끔합니다, 지금. 자, 19일날? 뭐 내일 업데이트라는 소리야, 이거.
바로 지금? 내일 바로 업데이트란 소리 같은데요, 림드라 이거? 킹피스 내일 업데이트 할 것 같습니다. 야, 좋은데? 일단 보자. 고삼각 리메이크에다가 엠마 리메이크, 켄케, 골드스피어, 헌터블레이드도 리메이크 되네, 지토도 리메이크 되고요, 키오르 빅맘검, 이렇게 8가지가 일단 리메이크 됩니다. 8가지 리메이크에 카이도우 방망이, 센토, 켄케는 왜 두 번 들어가 있냐? 이 버그임 이거? 이건 뭔 검이요? 이게 노이어선가? 어쨌든 파이프, NL 검, 아 아까 전에 그게 NL 그건가 보다. 아까 그 번개 떨어지는 게 NL 본 같습니다. 그리고 아론 블레이드, 나서스 도끼,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고요. 물검, 짭카방? 짭카방 같죠? 요루, 에이스 단검, 엑스막스, 이거랑, 오 이것도 나오네요. 이렇게 총 많은 것들이 리메이크가 됩니다. 야, 요루 간지나게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엠마인가 이거? 와 진짜 간지나긴 한다 스킬이. 엑스마스도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야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해. 방금 저 장판 같은 게 나서스 도끼 같죠? 야 잘 만들었다.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자 오랜만에 킹피스 B를 얻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 아 킹피스 과연 지금 업데이트 된다는 칼들이 뭐냐면 고삼각이랑 켄케 그리고 요루, 아 소울케인이었나? 소울케인도 있었나? 모르겠다. 아 이거 쿠키소드, 쿠키소드도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엠마에다가 비센토, 그리고 카도방, 카이도 방망이, 그리고 이 데몬 30창 이것도 되는 것 같고, 물검에다가 키오류, 에네봉, 빅맘검, 에이스단검, 골드스피어, 짭도류, 나사스 도끼, 아론칼, 파이퍼, 지토. 아니 거의 다 리메이크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봤던 그 벽이 깨지는 비센토 이게 또 바뀌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 Z 빵 X 빵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트레일러에서 본 거는 진짜 멋있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그냥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런 쓰레기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엠마의 원래 기본 스킬은 이겁니다. 따다다다다당 땅. 근데 이것도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한데 새로 바뀌는 그 칼들이 좀 더 이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루 아까 전에 차징하는 그런 스킬이 있었는데, 그 차징하는 요루 이거, 이 스킬 트레일러에 나온 그 이펙트가 불피에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불피를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전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골드스피어도 좀 변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바뀌는 거야 근데? 일단 희귀 캐릭터 쓸모도 없는 게 바뀌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런 거 바꿀 바에 차라리 열매 같은 거 하나 더 내줘. 응? 모델링 할 바에는 차라리 열매 하나를 더 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보시면은 이거 Z 스킬 빵, 그리고 X 스킬은 딱 날아가는 건데 이걸 어디다 써먹어. 그래가지고 리메이크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저는 열매 하나 더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짭돌이 이것도 바뀐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 다른 거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리메이크 되면은 등급도 좀 올라가려나? 내가 봤을 때 등급도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 검 리메이크가 최초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빅맘검도 바뀐다고 했었죠. 빅맘검은 탑 딱 이런 식으로 공격이 나가고요. 그리고 에이스 단검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 4 이거 따다다다다다 이거랑 이건 솔직히 필요 없죠. 그리고 X 4 2 이게 아까처럼 좀 간단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킹피스 아주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다음 업데이트 내일이죠. 내일 업데이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